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팀장 맡고 있는 이승신입니다. 앞서 정성춘 실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거의 모든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생산도 계속해서 둔화돼서 금년 3분기에는 5%대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문에 있어서도 소비가 계속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금년에는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투자도 계속 감소, 그러니까 둔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수출은 계속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금년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이고요. 물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1%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 생산이 부진하다 보니까 제조 PMI 구매자 관리 지수도 지금 50선을 하회하는 49.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선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의 공산품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게 그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나타내는 코어 인플레이션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심각하게 40개월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저유가 그리고 저물가 기조를 활용해서 지금 가격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원이나 에너지,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부문에 있어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부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투자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요.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요. 그 파란색 선이 제조업 투자입니다. 제조업은 역시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서 중국의 투자 증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정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고정자산 투자의 업종별로 나눠보게 되면은요. 중국 정부가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첨단 기술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투자 증가율을 상회하는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보통신이나 IT 부문 그리고 인프라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업생산입니다. 산업생산 증가율을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이라 한다면은 중국이 전반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잉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재고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산업생산 증가율도 좀 나눠서 보면은 여기 파란색 선이 산업생산 증가율인데요. 산업별로 보시면은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 그리고 친환경 관련 산업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산업생산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색 선이 폐기물 자원 활용하는 그런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제약 제품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통신기계 연두색 이런 부분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다 하면은 금년 3분기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증가율 둔화가 감소세가 좀 둔화되었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요. 인도, 아세안, 남아프리카 같은 신흥국 그리고 이런 영국, 캐나다 이런 데 수출이 좀 증가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글로벌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소비 부문입니다. 소비가 그나마 수출, 투자, 소비 중에서 가장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소비를 보시면은
금년 2분기에 이제 보시면 7월, 8월, 9월에 계속 3개월 연속 조금이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세부적으로 뜯어보시면 스포츠 휴양용품이라든지 통신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자동차 이런 건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 소비의 한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사고 있는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증가율인데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전문점에서 사고 있는 증가율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에서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증가율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보시면은 그나마 중국이 정부의 정책이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되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 가운데 보시면 산업별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녹색 부분이 서비스업 부분입니다.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제조업 부문, 1차 부분에서는 이렇게 1차 산업에서는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8년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굉장히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했을 때 풀렸던 돈이 거의 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몰려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다가 그 과열된 상황을 이제 중국 정부가 안정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면서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보시면 2013년에 12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지수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금년 한 2월부터 약간 상승세로 반전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 지수 말고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상품 주택의 착공 면적이라던가 상품 주택의 판매액, 3편 주택 판매 면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면적 부분에서는 아직 증가 되진 않았지만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착공 면적은 판매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약간은 안정화 정책을 후퇴시키면서부터 부동산 경기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부동산 자금들이 증시로 다 몰렸습니다. 증시로 몰리면서 금년 6월에 최고점에 달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5,166포인트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 신용감독을 강화한다거나 신용청산하는 물량을 급증시켜서 8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지금 며칠 전에 또 상하이 증시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급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중국 정부에서 증권사 내부 거래 혐의를 조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중국 주식시장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3천선 내외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추가적인 그냥 급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슈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우선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 측면을 봐야 될 텐데요.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이미 2013년에 중국의 도시 가구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다. 이미 보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주택 구매 적정 인구라고 볼 수 있는 25세에서 49세에도 거의 다 정점으로 돼서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요.
사실 중국의 도시를 보면 대도시나 이런 데서의 고급 주택은 거의 1가구 다주택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5%에서 2010년에 40%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 구입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수요 측면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렴한 보장형 주택이 계속 건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렇게 집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이슈는 수출이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고요. 역시나 선진국 시장이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정성춘 박사님이 그 GBC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이라 불렸던 그 이게 이제 WTO, 2001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한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제조업 투자가 굉장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수출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수출의 한 56%, 거의 60% 다가가는 것이 거의 다 외자 기업에 의해서 수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제조업 투자가 계속 중국에서 나가면서 감소하면서 관련된 수출도 감소하는 것이 중국의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중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FDI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FDI를 보시면은요. 2002년에 전체 FDI의 한 70%가 제조업이었던 것이 2013년에 39%로 그 비중이 많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조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중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국을 굉장히 많이 신흥국 시장으로 다양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우선은 구조개혁은 계속 해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는 기술 혁신과 내수 주도를 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라 한다면 여전히 제조업 부문의 PMI도 50선을 밑돌고 있고 산업생산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지급준위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정책도 역시나 확장적으로 쓸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 정부가 금년 9월에 경기 안정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될 거라 그리고 감세도 하겠다고 9월에 이제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보면은 적정 수준에 그래서 중국 서부 지역의 철도 건설이라든가 서민주택 건설,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환경 생태 건설, 민생 환경 낙후 지역 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대일로와 인프라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 재정 적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 썼는데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금년에 2.3%로 전년 대비했을 때도 상향 조정을 해서 계속 재정 적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6.4 정도고요. 정성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놔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을 했을 때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중국이 뭐 어떤 지표건간에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실물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력이라 한다면은 유동성 공급도 있겠지만 내년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은 일대일로 전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 그다음에 제조업 전략, 인터넷 플러스 전략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서비스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신산업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 회복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